부하 직원들이 더 잘해. 업무 능력도 더 출중해. 근데 간부가 아주 약해. 공부도 안 하고 약해. 그러면 그 조직은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약해진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그래서 리더들은, 간부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부하 직원보다도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자신한테 방해해야 돼요. 더 많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어요. 또 그 대신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리더들은 엄청 강해. CEO도 엄청 강해. 그런데 조직에 있는 부하들, 직원들은 너무 약해. 그러면 이것도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속한 조직의 부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여유도 아무래도 있고, 돈도 여유 있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도 받고, 저 교육도 받고, 열심히 모든 걸 배워. 그리고 실력을 많이 갖추고 있어. 근데 부하 직원들이 그런 걸 아예 못했어. 그리고 상사가 그렇게 하도록 여건도 조성 안 해줬어. 어디서 뭐 공만다 그러면 막 핀잔이나 주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 군대는 그런 게 많았어요. 군대는 높은 장교들은 자기 공부 다 하면서 밑에 또 낮은 계급의 장교들이 뭐 공부한다 그러면, 야, 이 자식이 막 군대에서 무슨 공부를 하냐? 그러고 막 편견 주고 그랬거든요? 지금 사회도 그런 적이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윗사람도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춰야 되고, 아래 사람들도 공부를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서 실력을 같이 갖추도록 해야지 바람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은 패배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 지형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지형하고는. 그러나 여기 지형편에 들어와 있어요. 또 이런 내용도 그냥 눈으로 보시고, 이런 것도 있어요. 조직이 그냥 위험이 없어. 어떤 조직이. 유기질서도 없고 그런 수 있잖아요. 그죠? 윗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그거를 제대로 잘못됐다. 이렇게 바로 잡자 해서 따끔하게 혼도 내주고 필요한 교육도 시키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완전히 란, 혼란할 수밖에 없다. 아주 그냥 이건 뭐 엉망이 된다는 그 얘기죠. 이런 것도 조직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말하는 여섯 가지. 앞에 지형은 사실은 지형편이지만은 그렇게 우리한테 직접 적용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섯 가지 종류의 패배하는 군대, 망하는 군대, 망하는 조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직 관리할 때는 굉장히 참고를 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예, 그걸 아시고 보시면 돼요. 또 이런 내용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거 결국은 이런 실패는 장수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리더의 책임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전번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 필승과 필패란 말이 나와요. 필승, 필패.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진다. 자, 이런 얘기는 위에서 말하는 지형 여섯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적을 잘 헤아리고, 여기 재승이라고, 재승. 이길 수 있는 연결고리, 이길 수 있는 그런 수단들, 이것을 많이 잘 만든 그런 사람, 그런 리더. 그러면서 지형도 잘 알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그것을 잘 모르고 전쟁하면은 그건 반드시 진다. 이렇게 해서 지형적인 요소도 잘 알고, 또 적을 잘 헤아리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경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것 그냥 눈으로 보시고요. 자, 이제 중량이 나와요. 이제 앞에 있던 이렇게 이런 흐름 가운데 쭉 보시다가 지형편에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도 필승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도 필승.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구변편에, 제8 구변편에 군명 유서 불수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군명 유서 불수라. 군주의 말, 임금의 말일지라도 듣지 않을 바가 있다.
우리가 공부했지 않냐. 그러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은 항명이다, 항명.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함부로 명령을 듣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해서 왜 네 가지 경우를 상사가 모르고 시키면 듣지 않는다 해서 나중에 보완되는 손자가 보완한 내용을 다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쨌든 그와 맥락이 같이 되는 것이 요겁니다. 자, 군명교수 불수하고 맥락을 거의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잘 보세요. 전도 필승. 싸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그런 것들. 지형이라든가, 이런 또 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잘 비춰봤을 때에 반드시 이긴다. 필승. 금방 우리 공부했던 앞에 바로 필승, 필패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 걸 잘, 적도 잘 헤아리고, 이길 수 있는 연결고리를 잘 만들고, 그리고 지형도 잘 파악하고, 그걸 잘 했을 때에 그게 전도라고 봅니다. 전도. 했을 때 반드시 이긴다고 확신하면은, 주할 무전. 임금이 싸우지 말아라고 말하더라도 필전가야. 반드시 싸우는 것도 가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군명교수 불사하고 비슷한 맥락이군요. 임금 명령일지라도 듣지 않을 바가 있다. 자, 내가 판단할 때 적의 상황, 또 이길 수 있는 연결고리, 그리고 지형까지 잘 믹스해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볼 때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 임금이 야 싸우지 마 해도 그 말 안 듣고 반드시 싸워도 괜찮다 이 말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도 불성 이것저것 헤아려 봤을 때 이게 진다, 이길 수 없다, 진다. 그러면은 비록 임금이 반드시 싸워 필전에 해도 무전가야. 이것은 싸우지 않아도 가하다. 요거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그만큼 니드가 상사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때는 그만큼 전도라는 것이 확실해야 돼. 적을 잘 헤아리고, 경쟁자를 잘 헤아리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준비, 재승. 승지형과 재승지형 배웠잖아요. 그 실패네. 이길 수 있는 거리가 분명하게 있다. 나한테는. 그리고 지형까지 내 편이다. 그러면 임금 명령,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것이 다음 부분입니다. 요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 요거예요. 자, 요건 지나가고요. 요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보신불구명. 그래서 나가되, 내가 싸움하러 나가되, 전쟁하러 나가되, 경쟁하러 나가되,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자, 임금 명령을 내가 안 듣잖아요. 임금 무슨 말 하더라도 내가 판단하는 전도, 그에 비춰서 내 행동을 결정할 때에 그 기준이 중요해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전도가 우선 첫째지만은 마음가짐이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진불구명이다. 내가 나아가더라도 내 사사로 명예를 구함이 아니고 한마디로 내 명예 공명심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나타내고 나를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내 공명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퇴불피제. 내가 뒤로 물러서더라도 싸움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경쟁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불피제. 죄를 피하려 함이 아니다. 다시 말해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뒤로 빠지는 것도 아니다. 유민시고 오직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우리 이 목적이 내 부하를 보호하고 내 부하의 안위 그걸 보호하고 일이 오죠. 그것이 결국은 임금에게 도움이 되려 합니다. 자, 이해되죠? 자,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나 나가지 않는 것이나 뒤로 빠져있는 이 자체가 그 중심에는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 내가 책임지고 있는 조직원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임금까지도 내가 보시는 상사까지도 오히려 유리하게끔 그에게 이익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요거를 가지고 있는 리더, 그것이 국지보야. 그것이 나라의 보배다. 이런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앞에 전도와 합쳐서 요 말을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말로 인식을 하기 바래요. 우리가 진퇴를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조직생활 할 때 보면은 진퇴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갈 것인가? 내가 물러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어구입니다. 요걸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이거 제가 참고로
이게 박정희 대통령 옛날에 그 참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도 많고 사 이게 좀 과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분인데 이 양반이 옛날에 그 한참 민감할 때 야당 의원에게 물고문을 시켰다. 이 보면은 나를 비판하다니 괘씸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요즘은 뭐 아무 문제 안 돼.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박 대통령이 13명을 주목해서 군부대를 끌고 와서 통닭구이를 시킨 거예요. 이 괘씸한 거 말이야. 어? 나를 비판하다니.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유영림 코치님, 이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다. 어? 기억해요? 이런 시절이? 기억하실 것 같아. 예, 기억을 하죠. 아니면 조영환 코치님도 우리 기억하실 것 같고, 장재석 우리 코치님도 기억하실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기억하실 게.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뭐 별도 아니지만 제 예를 하나 들으려고 그래요. 앞에 그 뭐, 진불구명, 퇴불피제. 어떤 자세로 윗사람한테 나라고 물어주는가를 제가 예를 하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얘기 꺼낸 게. 자, 박정희 대통령한테 함부로 뭐 했다가는 뭐 통닭구이 당했잖아요. 그죠? 이 통닭구이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이 국회의원을 내려서 인도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뭐 말하기 좀 못합니다. 그런 엄청난 일도 당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육군 소위 때 11.6 직전에 만났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을 독대를 했어요. 독대해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차지철 경호실장 옆에 있고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딱 끝나고 여차차에서 차지철 경호실장을 내보냈어요. 밖으로 내보내고 둘이 딱 있는 거죠. 일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양반하고 저와 독대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딱 둘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로서도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회. 언제 이렇게 육군 소위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하고 딱 식사도 대단했지만 1대1로 딱 마주쳐가지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그 절박함.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겁도 없이 이제 목숨을 내놓은 그러면 진불구명 퇴불퀴즈의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어떤 말인가 하면 대통령 각하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오 했어요. 국민의 소리. 깜짝 놀래요. 안 그렇겠어요. 육군 소위가 식사 잘하고 헤어지는 판에 딱 둘이 서서 한다는 소리가 대통령 각하 국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기분 좋게 헤어지려고 얼굴 표정도 아주 밝았어요. 좋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말을 탁 던지니까 얼굴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얼굴이 확 굳어버렸어요. 무슨 소리고 그러더라. 무슨 소리고. 그때 제가 지금 차례가 다음도 보였죠.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 각하는 지금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고 있어요.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슨 소리고? 각하 주변에는 일의 장막, 일의 장막에 딱 둘로 짜여가지고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얼굴이 그냥 쿨하더라고요. 국민의 소리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좀 편지가 요구해요. 보조문 해서 이거 꺼냈어요. 노병천 소위 귀하 박정희. 네, 그때가 7월 8일이었어요. 제가 임관이 3월달인데 요때 만난 날이 7월 8일이었어요. 1979년도. 그리고 몇 달 후에 바로 11억이 터졌죠.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린가 하면요. 진퇴에 대한 문제. 진퇴. 진퇴. 내가 앞으로 나갈 것인가? 내 행동을 앞으로 나갈 것인가? 뒤로 빠질 것인가? 그러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딴 거 없었어요. 제가 막 군생활 시작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었지만은 제 생각은 대한민국이었어요. 나라. 우리 국민들이었어요. 그때 유신 마지막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사심 없이 내 모든 걸 딱 걸고 군생활 안 해도 좋고 육군 소위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약간 뭐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어쨌든 간에 진퇴에 대한 것,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할 때는 어떤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절박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또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뭐 자꾸 제 얘기 한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큰 사건 안에 있었는데 설명할게요. 아, 요거 얘기해야겠다. 제가 그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지휘참모대학에서 그 90개 나라 장교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캔사스에 있었는데 캔사스에 미조리 주 캔사스에 있었거든요.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 6.25 전쟁 때 한국 전쟁을 도와줬던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 나이 고릴라 있었어요. 트루만 대통령의 무덤 그 기념관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 제가 거기 수시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지하 방카에 이 미군이 갖고 온 비밀 문서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문서고 안에. 그러니까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 거죠. 거기는 6.25 전쟁 때 미군이 가지고 왔던 비밀 서류 이것들이 그 당시 대통령했던 트루만 대통령의 도서관 밑에 있어요. 그 큰 그 방카 안에. 그걸 제가 알고 쳐들어갔죠. 가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공리를 다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비밀로 이렇게 해놓은 것 도저히 못 풀고 금방 해지는 게 있어요. 30년 만에 해지는 것. 그거를 제가 또 사진 찍고 입수해가지고 제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비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한국 사람 알아야 되니까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바로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이것이 한국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This is the Korean War.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여기는 미국의 입장에서 6.25 전쟁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것. 또 중국의 입장. 중국 자료를 다 뽑았어요. 중국 입장에서. 또 러시아, 소련, 그 당시 소련의 입장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네 개 가장 중요한 나라의 자료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했죠. 이 책이. 언제 발표했느냐. 한국 들어와서 연대전 할 때, 요즘 연대전 할 때거든요. 2002년도에 연대전 할 때 이 책을 출간했어요. 그러니까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MBC에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방송에서 연락 와서 빨리 좀 출연하래요. 텔레비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으니까. 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미군이 그 당시에 북한 쪽에 바이올로지컬 워페어 해가지고 생물학전을 했던 내용이 쫙 있어요. 사진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생물학전. 장티푸스 콜레라 균을 의료를 중심으로 북한 평양 위에 막 공중에서 떨어뜨렸거든요. 그런 이 전쟁 나면요.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들. 또 이승만 대통령 암살 계획 같은 거. 또 맥카더가 중국 쪽으로 만주 지원해서 26방의 전술 핵. 전술 핵을 투하하다는 계획. 그것 때문에 트루먼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해임됐거든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아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가니까, 난리가 나니까.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저를 호출한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급한 호출한 거예요. 국방 갔죠. 제가 최전방에 22선을 연대장하고 있었는데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럼 사는 말이 결론적으로 얘기 긴데 한 두 달간 싸웠지만 두 달간 결론적으로 이 책을 폐기하라는 거예요. 폐기. 이 책을 폐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국방부 장관한테 직속 상관이잖아요. 저는 장군 돼야 돼. 장군. 저는 말 그대로 숨만 쉬면 장군 된다고 했어요. 숨만 쉬면. 왜냐하면 해외 파병 파견 나가서 거기서 1차 진검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최초 한 사례입니다. 원래 파견 나가면요. 1차 진검을 안 시켜요. 저는 대령을 1차 진검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만큼 나름대로 군에서 제 입지가 있었어요. 그때 숨만 쉬면 그냥 여기서 2, 3년만 있으면 장군 들어가거든요. 바로요. 그냥 숨만 쉬면 연대령 맞자마자 조금 있으면 장군 되거든요. 그 따놓은 당사는 되었어요. 그냥. 그런데 이때 결정타를 좀 맞은 거예요. 자, 결정을 해야 돼요. 국방부 장관 말을 들으면은 그냥 있어도 장군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저는 이 책을 거짓말하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달간 막 서로 막 이 서로. 저는 그때요 사실 굉장히 여러분께 이런 말씀들을 못하지만은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 장군대가 안 되고는 국방부 장관이 물론 키는 갖고 있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그때 이 책만큼은 우리 후손들에게 끝까지 남겨오고 싶었어요. 끝까지 우리 후손들이 6.25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전쟁의 남이라 얼마나 실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기록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러고 싶었거든요. 결국은 이처럼 폐기하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저는 이제 항명 비슷한 죄로 이 기록부에 쫙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장군 심사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두고두고 심사위원들이 얘기가 나왔어요. 노병천 대령 장군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결정적인 항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항명은 일단은 이거 안 되거든요. 어쨌든 제가 능력이 없어서 장군이 못됐지만 지금도 그 생각해요. 지금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고 제 기준은 분명합니다. 제가 하는 행동이 내 사사로움을 위해서 한다면은 뭐 그렇다 치지만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군다나 우리 후손들이 정말 귀중한 것을 잃지 않으면 저는 그냥 바칠 수 있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 진불구명 태불규제 유민시보 이리어주 국지보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확 이렇게 각인시켜드리려고 뭐 말도 안 되는 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형편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시졸저 애자라. 부하 보기를 사랑하는 자식처럼 하라. 그럼 같이 가야 죽을 수 있다. 이게 쉽지 않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조직을 관리하면서도 내 제자들,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시졸저 애자. 이건 명구입니다. 명구. 손자병법의 명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식 같이 내 부하 직원들을 볼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사실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제가 책임지고 있는 조직의 부하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자, 이건 제가 진행할게요. 여러분, 뭐, 안 보셔도 돼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이거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런 얘기들. 요 얘기가 시절적 애들 보여주는 얘기인데 딴 것이 아니라 이 성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때 이 평상시에 이 참 재밌는 친구가 있어요. 막 요 랄프라는 친구가 이 코를 버렁거리면서 냄새를 키가 막히게 맞아요. 요 친구가 바보 취급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보. 코만 벌렁벌렁거리고 맨날 음식 냄새 나면 쫓아가고 하여튼 코는 엄청 발달돼. 실제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성을 공략해야 되는데 도무지 방법이 안 나오니까 이 친구가 뭘 했는가 하면요 참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이 하수구 있잖아요. 성 벽에 밑에 하수구 요 통 몇 명과 같이 몇 명을 데리고 여기 들어가서 이 똥냄새를 맡으면 똥냄새를 멀리서 똥냄새를 맡으면 들어간 거예요. 똥냄새 맡는다는 건 뭐예요? 그 화장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있는 쪽을 찾아간 거예요. 이 그 성 밖에서 냄새를 추적해서 결국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런 옛날 영화도 나왔다는 영화는 제가 못 봤어요. 똥통에 있는 게 똥통에 그 똥통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통로가 확보된 거예요. 그죠? 비록 똥통이지만은 그래서 성 밖에서부터 이 똥통의 통로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자 요 밑에라 그래요. 결국은 자 들어가서 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쫙 떨어져서 이게 이제 부하 보기를 사랑하는 자식처럼 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 바보 같은 이 친구 냄새만 잘 맞는 친구를 윗사람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뭔가면요 그냥 아무런 재주가 없어. 그런데 냄새 맞는 그 재주 그조차도 인정은 잘 안 했겠죠. 그런데 평상시부터 그 부하를 자식처럼 따뜻하게 상관에 대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본 거예요. 난 냄새를 잘 맡혀가지고 일을 버린 거예요. 똥통까지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혹시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잔뜩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실제적인 도움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친구라면 도움 받을 수 있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딱 도움을 요청하면 의외로 이게 거부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해준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준 것도 없는데 아, 나를 도와줘. 결정적인 총알에 가만 보면요. 그것이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서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내가 살짝 칭찬했다는 그 말 한마디. 제가 드린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막 얘기하다가 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기억을 못하잖아요. 나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사람을 내가 칭찬해줬어. 나도 모르게. 아,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나중에 이 사람은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 마음을. 그러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아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었단 거지. 이 말 뜻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사람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크건 작건 간에 자기를 사랑한다.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면은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시돌적 애자의 교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돌적 애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우리는 잘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이 보이더라도 언젠가 그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고 가급적이면 칭찬해주고, 그렇죠? 가급적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시절적 애절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자, 그리고 이제 십지연편의 거의 마지막 오는 듯이 비역효자라. 그냥 자식이 이쁘다고 통제하지 못하고 따끔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오야오야 키우면 나중에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교자가 된다. 그러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애가 된다. 불가용자. 부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사랑하되 그것이 함부로 막 그냥 질서 없이 굴면은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적절한 그에 대한 따끔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다룬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지형의 이제 마지막 그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유명 말 나왔잖아요. 지피지기 여기 나오잖아요. 지피지기 어디서 나왔어요? 제3모공편에 나왔어요. 그죠? 지피지기 승리 여기는 불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제3모공편하고 비교하세요. 비교 지피지기 뭐로 되어있죠? 백전불태로 되어있었죠. 그죠? 여기는 승리 불태 나죠. 승리 승리는 위태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천지지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 땅과 땅, 하늘과 땅, 천지에 대해서 잘 알면은 성내는 가히 온전해진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지피지기는 사람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죠? 적과 나의 사람의 상황. 그런데 천지까지 알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성리가 가히 완전해질 수 있다고 이제 말하면서 천지를 잘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의 변화, 땅의 그런 형태들을 내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거. 그렇게 함으로써 17이 끝납니다. 자, 핵심 암송 내용 이런 거예요. 전도 필성. 이제 확 들어오죠? 전도 필성. 지형편이 끝난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형의 전체가 이제 들어오죠?